요즘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들,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는 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일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또 주목 구구식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로 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옥죄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1+3라고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소기업인 출신인 만큼 가장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국민의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5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정말 엄청난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때 물건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수금하는 거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기다려도 수금이 안 돼서 찾아가면 대기업에서 6개월 어음을 끊어주던 시절 아닙니까? 할 수 없이 매달 직원들 월급 줄 때면은 어음깡 하러 다니던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해볼만 하다 생각을 했었던 것이 처음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IMF 닥쳐서 그 큰 대기업 그룹이 넘어지면서 한 푼도 못 받아서 그때 정말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겪고 살아남으면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매 순간 정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기업을 일구어야만이 그나마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중소기업분들이 힘든 그런 경기 침체 그리고 또 급속하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다가 이제는 미중 신냉전, 경제 패권 전쟁, 기술 패권 전쟁까지 겹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큰 시련이 닥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또 미중 신냉전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메가 트렌드이고 그게 바로 중소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돼야 되는 이런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 해야 되지 않아야 할 일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해야 할 일들,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는 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일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또 주목 구구식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로 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옥죄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1+3라고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뭐 정부 정책을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들었다고 해도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면 바꾸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는
주 52시간 근무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든지 또는 아마 급속한 전기료 인상을 불러올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미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들은 바꾸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 저는 자유, 공정, 또 안전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규제 완화 또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52시간 적용 이런 것들을 로부터 중소기업을 옥죄는 일이 없애는 것이 사실 자유 아니겠습니까? 규제 철폐를 포함해서 또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는 공정 그리고 또 안전망이라고 하면 한번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더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그 부분들 제대로 잘 반영해서 저도 예전에 중소기업인 출신인 만큼 가장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국민의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